근데 내가 불어를 어떻게 알지? 인수 씨. 누나야, 무슨 일이야? 여기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오랜만이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쁘다. 왜? 왜 형부가? 아니, 처제. 처제, 나야. 처제. 나야, 처제. 괜찮아, 처제. 어? 진정해. 다 괜찮아질 거야, 응? 부사장님을 그런 빨리 시리즈 살려내, 어? 지금 창고 안에 부사장님이 갇혔다고! 다들, 모가지 잘리고 싶지 않으면 빨리 해, 빨리! 어, 박시장. 이번에 새로 구축한 시스템은 보안이 강화돼서 비상사태가 되면 자동으로 모든 출입문이 봉쇄됩니다.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사람들 보내. 보내가지고 안 되면 문이라도 뜯으라고 하라고! 나인스 이 인간 진짜 감히 생방송을 앞두고 무단 외출을 해?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소리샘으로 연결 중. 여보세요? 뭐라고요? 부사장님 물류창고에 갇혔다고요? 아, 큰일 났어. 경민이가 창고에 갇혔대. 네? 아닌 것 같아. 지금 119에서 와서 출입문 뜯고 있다 하니까 곧 나올 수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네, 도착해서 상황 보고 전화드릴게요. 알았어. 참, 그리고 집엔 연락 안 드렸어. 어른들 괜히 걱정하실 것 같아서. 그럼 운전 조심하고. 네. 시스템 부팅 성공했습니다. 중앙PD 시스템 시작합니다. 아, 그럼 이제 다 된 거예요? 네, 곧 정상 작동될 겁니다. 와, 진짜 다행이다. 나는 예. 저기 부산에 내려갈 때 없다니까 마무리 이 박 시장 좀 해줘요. 알겠습니다. 잠시 좀 들어.